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시티랩스입니다. 시티랩스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시티랩스는 ITS 구축 전문 기업이며 재무를 보겠습니다. 재무를 보시면 당사가 맡기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또 차트를 보겠습니다. 차트랩스 수익은 우하향 추세에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. 아직 박스권 돌파하지 못했으며 최근에 이 변곡점에 양봉 중심가 정도를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반등을 활용하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양봉 시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안전하지 못합니다. 왜냐하면 우하향 추세이기 때문입니다. 적어도 이름을 안전하게 하는 기술을 바이오 이름을 만족했을 때 단기 평선 그리고 지지받아준 이 정도 터치는 괜찮겠네요. 전고점 지지도 받고요.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이 전고점을 향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지금 당장 매매하기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매매는 역시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상향 추세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하락이 끝났다고 말할 때는 아직 좀 어렵습니다.